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 명예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일주일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크게 다름없고요. 한 주가 지났는데 상황은 뭐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몇 가지 시장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들이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상승 우려 이런 부분들이 미증시에서부터 살짝 자극되면서 우리 시장을 좀 경계감을 가지게 하고 있는데 유가 상승이죠. 유가 상승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이제 9월 첫날 삼성전자로 시장을 끌어올려서 시작해놓고 지금 연속적으로 그 이후로는 약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테마주들은 오히려 아주 뜨거운 또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장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뭐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죠, 여러분. 유가가 조금 올랐다라는 측면인데 유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유가를 넣어놨는데 여기 없네요. 잠시만요. 이 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연이 돼서 유가를 제가 따로 열어야겠네요. 상품에 예, 자, 있습니다. 자, 원유값이 단기간에 지금 고점이 경신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유가가 이렇게 보시면 요 선이죠. 여기서 부딪혀서 꾸준하게 이렇게 쭉 저항받던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한 83달러 정도 됩니다. 83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유가가 작년도에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 있다가 여기는 이제 금리를 막 인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전반적인 곡물 가격이 2022년도 1월 달에 치솟고 이때부터 이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강력한 금리 인하가 2022년도 시작돼서 지금 여기서 0에서 5.5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품 가격들도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3%대 헤드라인 4% 이하까지 잡혔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작년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트레스가 워낙 컸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긴축을 했고 그 긴축 때문에 시장이 극도로 부진을 겪었는데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뿌리 깊은 스트레스가 지금 1년간 잠재되어 있던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0%일 때 인플레이와 지금 5.5% 미국 기준 금리 기준입니다. 미국 5.5% 상당 금리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거는 뭐 천양지차죠. 뭐 최악으로 얘기하자면 금리가 5.5%나 되는데도 물가가 올라가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3%대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용도 지금 구인 건수가 내려가고 있고 실업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구매력 감소 요인이고 임금 하락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유가 이외에 다른 원자재 가격이 뭐 지금 크게 올라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유가 상승이 지금 시장의 스트레스를 좀 자극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의 장기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금리 5.5% 내지는 5.75까지 가는 거죠. 한번 지금 11월에 한 번 더 올릴 확률이 한 40%, 43% 정도까지 갔어요. 이상하게 숫자 이상하게 적혔다.
43% 정도까지 지금 갔는데, 반 정도 되는 거죠. 한 번은 더 올리지 않을까? 한 번은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한 번은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시장이 반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1970년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970년대에 대한 경계감을 연준 이사들이 계속 피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 당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약간 잡히는 듯할 때 이제 금융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살아나면서 10년간 인플레이션이 지속 좀 내려오나 싶으면은 금융 완화를 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완화해서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인플레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나 싶으면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주니까 자꾸만 그러면서 10년을 갔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확실하게 꺾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연준의 의지를 보여준 것과 더불어서 내려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꺾어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3% 이하까지도 일단 찍고 경기를 좀 더 둔화시키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완화로 갈지언정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내년도 미국 대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표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게 뭐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수가 없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유권자들이 몸소 체험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이지만 물가는 모든 소비자, 즉 국민들이 느끼는 거라서 내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올해 분명하게 인플레이션은 꺾어야 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건 이제 반영을 했고 그래서 시장이 유가 때문에 다시 뭔가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는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금리 환경에서 앞서 봤던 고용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9월 달 되면 9월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의 그 학자금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시켜줬던 것도 이제 중단이 될 걸로 유력해요. 뭐 어떤 식으로 약간 완화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완전히 유예돼 있던 이 원리금 상환도 어떤 방식으로든 재개가 될 거고 그리고 국경 폐쇄했던 것도 이제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이민자들 들어올 거고 하면서 고용도 조금씩 타이트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는 조금씩들 낮아지는 와중에 유가만 올라온 거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유가 90불 때 뭐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투기적으로 찍고 다시 옆박스 하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의 뭐랄까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인플레 데이터가 눈에 띄게 올라가면은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고금리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거고 올해 한 번 더 올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년 가서 또 올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건 뭐 모든 그림이 지금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끔 아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투기적인 유가의 상승세도 저는 뭐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요 점을 감안하면 주관적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것 때문에 내려오는 게 작년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두려워하면서 막 찍어 내리는 게 아니라 조정이 좀 필요한 자리, 요 박스권 저는 요거 한번 살짝 여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뭐 딜레이했다가 뒤에서 넘어가든지 어쨌거나 박스 상단을 아직도 위로 한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박스권 아닌가? 그죠? 그림상으로도 보면은 뭐 아무런 문제 없죠. 뭐 유가가 올랐네,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4.3% 선으로 진입됐느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이거죠. 사실상 미국 시장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진짜 인플레이션 자극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채권금리. 미국 채금리가 4.3이면은 채권값이 당연히 그만큼 또 떨어지니까 이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다시 또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장
시장에서의 금융 불안정을 걱정을 하는 거지 실질 인플레이션이 유가 때문에 다시 엄청나게 무서워진다 뭐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물론 실제로 미국의 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연동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 상승이 헤드라인 CPI를 좀 끌어올리긴 하지만 그 헤드라인 CPI가 뭐 막 발악할 정도의 그런 수치는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다시 또 금융시장이 약간 불안정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 문제가 생기면은 연준이 또 나선다고. 오히려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또 돈 풀 겁니다. 이런 흐름 역시 지금 시장 방향성이 뭔가 막 위험하고 무서워서 주식 집어 던지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기존의 시황뷰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금리가 여전히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프레임 바뀐 거 아니고요. 지금 금리가 아니라 물가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는 것 역시 여전히 프레임은 언제 피벗을 하느냐에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기 부진으로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은 시황은 틀 자체가 바뀌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황 지수 움직임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이니까 지수로 연동해서 같이 봤을 때 이 2700 목전에서 이번에 2500 이하까지 꺾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전히 별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요 구조가. 요게 지금 박스권 양상의 흐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딪힌 자리가 그 중심권 정도가 되는 거죠. 뭐 숫자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뭐 2400대 2400한 780 그리고 2670 그러니 2570이 저항이 되는 거죠. 100포인트 100포인트씩. 그 정도의 상황이지 뭐 이게 여기서 뭐 심각하게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전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저런 그런 그림이 아니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걱정을 하면서 뭐 주식을 집어 던지고 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그냥 지수는 그냥 제한적일 것 같아요. 여전히 뭐 2500대에서 좀 올라갔다 좀 내려갔다 계속 이런 식일 것 같으니까 시장이 뭔가 심각하게 문제될 일은 여전히 없어 보인다. 유가가 올라간 것도 조정의 빌미 정도가 되는 거지 이 유가의 상승이 현재 시장의 궤적을 바꿀 정도의 파괴력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아직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항상 그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늘 느끼시겠지만 연말로 가면 피곤합니다. 사실 미국은 연말이 좋아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대주주 과세 같은 게 없으니까 대주주 과세가 없는 게 아니라 미국은 원래 주식 양도 차익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거래를 하니까 굳이 대주주라고 과세가 돼서 그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하고 이런 연말 수급 이벤트는 미국은 없어서 오히려 미국은 4분기 서프라이즈가 많고 소비 시즌에 들어가서 연말 연초 미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승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할로윈에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연말 장세를 미국은 보통 기대를 하는데 우리는 찬바람 슬슬 불면 주식하는 분들은 불편한 겁니다. 이것도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나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AI 로봇 이런 종목들이 연간으로 보면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의 10억 이상의 그 PB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지금부터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종목별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심플하게 1차원적인 접근을 지금은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 복잡한 모든 걸 다 챙겨보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못 한다고요, 아예. 일례로 그러니까 제가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반도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SK하이닉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주식을 그냥 이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 봐보려고 많이 애쓰거든요. 자, SK하이닉스가 이 주봉으로 그냥 그림을 오랫동안 길게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보자고요. 뭐 수급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아요. 사정도 많지만. 자, 여기 일단 바닥 맞죠? 그죠? 시장 바닥이고 시황 저점 나왔고 그리고 반도체 공급 저점 나왔죠.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 공급 저점 나오면 일단 바닥 나오는 거고 나중에 수급 회복 확인되면 주가 저 위에 있을 거라고. 이때 당시에 이제 감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 나왔고 하이닉스는 이제는 뭐, 한 9만 5천 원 이하로는 가기 힘들어요. 장세가 진짜 어지간히, 뭐, 폭락 장세가 아니나는 시장이 어지간히 떨어져도 뭐, 이거 10만 원 깨겠어요? 만약에 연말에 뭐, 장이 좀안 좋고, 뭐, 대주주 물량이 뭐니, 뒤숭숭해서 좀 떨어진다 해도 지금 12만 원 근방에 있는 하이닉스가 10만 원 깨겠습니까? 안 깨지.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뭐, 하단은, 한 10만 초반 정도면은 괜찮지. 예, 전혀 문제 없지. 그죠? 여기는, 오케이, 매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13만 원. 이거 넘어갈까? 언제 넘어갈 수 있을까? 예, 요런 라인이니까. 이거 이제 넘어가려면은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메모리 업황 뷰가 긍정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요. 이건 이제 경기니까. 이거 아직 멀은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HBM 쪽에서 얼마나 더 포텐을 강력하게 더 터트릴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데 삼성이 본격적으로 하이닉스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두개다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아요? HBM도 뭐막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그냥 내러티브로 올라온 거지 그게 숫자로 올라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HBM이 숫자를 찍어주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숫자를 찍어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하이닉스의 전략은 11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좀 애매한데 위로 아직까지 13만 원 넘어갈 정도의 에너지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박스권 11 하단 13 상단 내려온 매수 올라가면 약간 보수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이닉스 전략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리돼버리잖아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를 더 궁금해하시겠지만, 제가 예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여드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단순화시킨다 그랬죠. 와, 답답하다. 답답하다. 오케이. 걱정? 우려? No.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잡할수록, 주식은 복잡할수록, 가지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결국은 이분법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궤적도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최대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여러 가지 퀘스천들을 가지치듯이 쳐내면서 결국은 코어에서 답을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코어에서 답은 뭐예요? 제가 아까 하이닉스 뭘로 설명했어요? 실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실적. 주가는 결국은 주가의 코어는 실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주식은 기업을 보고, 시장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라 그랬죠. 내가 이제 사람이에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기업의 내용은 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황을 보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 뷰를 보는 거고. 그 다음 시장에서 그걸 교란하기도 하고, 그걸 과하게 반영하기도 해요. 그 안에서 내가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에서 딱 답을 찾는 건데, 뭐, 회사 문제 내용 문제 없어요. 그죠? SK, LG 에너지 솔루션, 별 문제 없습니다. 뭐,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2차전지 실적이 안 나올 거다. 그건 뭐 잘 모르는 얘기예요. 리튬 가격은 원자재 가격에서 스팟으로 가격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래깅이 있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도 지난 연초에 이렇게 쫙 떨어졌다가 그죠? 연초에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중에 2분기에 들어갔는데 실적 2분기에 별로 안 좋았죠. 왜? 1분기에 떨어진 이 가격 래깅으로 2분기 반영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2분기에는 반등했다가 지금 2분기 말부터 떨어져가지고 3분기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3분기 실적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걸 래깅으로 보면 이 3분기 실적은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수요가 둔하니 어쩌니 뭐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왜 그런지 난 도대체 제가 주식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난 인터넷 성장 시대를 저는 그 IT 버블 장세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인터넷은 세상에 없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인터넷을 통한 엄청난 부가가치가 새롭게 생성되는 그 성장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광분이 있었죠. 그게 IT 버블이었고 그게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세상으로 가면서 실제로 세상에 없던 큰 산업들이 뭐 플랫폼 쪽에서도 생긴 거죠. 그죠? 네이버 같은 기업은 인터넷이 없으면 없었던 기업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살아남은 기업이 네이버고 그리고 그 옛날 다음이 지금 카카오가 돼 있는 거고 새로운 기술은 죽었고 그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2차전지처럼 새롭게 신성장을 하는 산업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커요. 근데 왜 우리나라 2차전지 그 대한민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제일 잘하고 있는 중국과 쌍두마차인 우리나라 산업을 난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기득권 기업들이 잘 못하고 있어서 삼성이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일단 보세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주가 여기 와 있고 지금 50 초반이에요. 50 초반이에요. 그럼 LG엔솔이 지금 주가가 어느 수준이에요? 상장한 주가 수준이잖아요. 여기고 지금 여기 있어요. 이때가 이미 2년 전 주가 수준이에요. LG에너지 솔루션이 2년 전 주가 수준 뭐가 문제고 뭐가 걱정입니까? 물론 상장할 때 미래 이익에 대해서 당겨서 이만큼 올라온 거죠. 그게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들이 화나는 게 이거 상장 차익으로 다 날아가 버렸잖아. 기관들이 그리고 LG 화학이 상장 차익 다 먹고 날아가 버렸죠. 주주들은 못 가져가고 이 물적 분할 이거.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여기 문매 맞아서 상장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SK 온 뭐 SK 이노베이션 10% 정도 주식을 SK 온 뭐 신주 교환 청구권으로 일단 오피셜로 코멘트가 나왔으니까 좌우간 2년 전 주가 뭐 걱정입니까? 그럼 얘는 답답은 오케이, 그죠? 걱정은 안 해.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이거는. 그죠? 시간의 문제지.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저가 매수해서 기다리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팔면 돼요. 심플해요, 오히려. 그죠? 제가 왜 LG 엔솔 먼저 보여드렸느냐. 지금 이 대장 셀 기업들이 주가 레벨이 유지가 되는데 뭐 양극재나 소재 기업들이 레벨이 무너지겠어요? 에코프로 BM으로 계속 볼게요. 계속 BM으로 보던 거 BM으로 계속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이 제가 여기가 이게 성장선이라고 그랬죠. 여기 왔잖아요 지금. 이건 장 안 좋았을 때 나온 거고 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봉으로 제가 재밌는 거 한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좀 지우고 자 여기 선 밑에 한 개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차트를 좀 더 이렇게 벌려서 자 여기 밑에 선 이게 뭐예요? 이게 120선이에요. 120선. 제가 옛날부터 120선을 뭐라 그랬어요? 기업들의 실적 성장 추세다.
기업 이익 성장하는 종목 120선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경우는 잘 일시 이탈은 할 수 있어요. 일시 이탈은. 일시 이탈은 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120선 이탈을 잘 안 해요. 예,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120선이 잘 안 무너져요. 우리가 5, 20, 60, 12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중단기 추세, 이거 중장기 추세 라인이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120선이 무너지죠. 주식이 성장 추세가 깨진 120선이 무너져요. 근데 성장 추세가 견고한 주식군 여기가 잘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조정 나왔고 고점도 50% 조정 나왔습니다. 조정 나올 만큼 다 나왔네. 기다리면 되죠. 대신 이거 넘어서 다시 가는데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눈치 보고 하다가 시장이 올라가면은 좀 더 올라가고 시장이 안 되면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건 시황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2차 전지는 사실 특별함이 이전만 못하니까 시세가.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가 저는 한미반도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한미반도체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다 살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깨졌어. 근데 쉬고 있죠. 그죠? 요 하루 반짝 오르는 거 빼면은 사실 반도체도 한 두 달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조정, 가격 조정, 반도체 기간 조정, 근데 시장은 안 떨어져. 근데 얘네들이 다 좋은 주식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말로 말씀드릴게요. 엔터테인먼트 실적 좋아요. 성장 좋아요. 여전히. 그리고 건설기계, 전력망,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이 다 여전히 실적 좋아요. 이번에도 잘 나왔고 앞으로 전망도 좋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120선까지 조정 나왔어요. 언제? 7, 8, 9월. 다 나왔어요. 그럼 지금 뭐야? 걔네들 사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쉬니까 어때요? 숫자 안 나오고 하지만 내러티브 꿈은 크게 꿀 수 있는 로봇, AI, 자율주행 이런 게 지금 막 튀고 있죠. 역전현상이 조만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종목들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는 성장 주도주군들 저가 매수 내지는 물린 분들 좀 기다리시면은 되돌림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동일입니다.